주말이나 명절, 휴가철만 되면 천안, 논산,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해당 건설 사업이 민자로 추진되면서 자칫 비싼 통행료 부담에 나왔던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논란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KBC 신민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자로 추진될 경우 서울 서부권과 인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데 지역민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원래 국가 재정 부담으로 설계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돌연 민자 전환됐습니다. 민자로 설계됐던 서울에서 세종간 고속도로를 국가 재정 사업으로 바꾸는 마당에 원래 국가 재정으로 설계됐던 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마땅히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말 민자로 개통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국가 재정으로 건설됐을 경우에 비해 약 5천 원 오른 9,400원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상황이 반복될 위기인데도 국토부는 사업 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정 사업 전환 시 최소 4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총 138km인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민의 주머니 사정에 큰 부담을 줬던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지입니다.